아, 특송 빡신 직업입니다. 아, 가야지.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안녕하세요, 탁대리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지난주에 월요일날 촬영했기 때문에 오늘은 화요일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제가 8시 한 40분? 뭐 좀 여유있게 해서 9시부터 콜을 봤다고 치면 2시간 40분 죽었어요. 아, 힘드네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오늘 화요일이라서 일이 없는 날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것도 처음이네요. 물론 콜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서 수원 가는 거 25,000원짜리 콜들이 지금 올라오는데 제가 본 것만 한 6개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5,000원이 다 빠져요. 아, 뭐, 네, 아무튼 다 빠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올라온, 그 다음에 올라온 콜들은 대부분 장거리 콜들이 간간이 올라오는데 장거리 콜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누르면 타기사입니다. 누르면 타기사. 제 손이 느린 건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무튼 장거리 콜들은 아예 잡을 수가 없었고요. 천안 가는 거 55,000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그거 이제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콜들은 대부분 요 송도 가는 거 15,000원짜리 뭐 20,000원짜리 요런 콜들은 올라오더라고요. 아,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네, 간신히 일단 콜 잡았고 제가 잡은 첫 콜은 오산을 갑니다. 금액은 35,000원이고요 보통 오산이 여기서 35,000원에서 40,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35,000원이면 오산 가는 최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산 K카를 갔다가 평동이나 이쪽으로 왔다가 송도로 들어오는 코스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오산에서 평동 가는 거 20,000원 타고 평동에서 송도 가는 거 30,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오전 타임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아, 첫 콜 출발지가 여기 국민차라서 요 자전거도로를 타고 쭉 가면은 한 15분 안에 도착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어요. 빨리 이동을 하고 차 받고 오산을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산에서 뵙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시 50분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오산 K카 지금 도착했고요. 차량 방금 입고시키고 지금 왔습니다. 여기 옛날에 이제 공업사 자리에 줄 서놨던 자리가 없어지고 여기 성능장으로 이제 입고를 시키죠. 차량을 지금 입고했는데 뭔가 되게 허전해요. 차를 그냥 두고 가라는데 예전에 막 뭐 그 가서 얘기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좀 되게 이상합니다. 인천이나 위로 올라가는 콜 하나쯤 받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네요. 이게 콜이 없어요. 화요일 날이라서 일하는 게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요즘 출발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하루 종일 힘들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것조차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위쪽에는 지금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저 오산에서 콜 하나 마저 노려보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엄청 흐리네요. 자, 일단 콜 잡고 나올게요. 네, 현재 시간 2시 40분입니다. 아, 여기서 한 40분을 죽었네요. 송도 가는 콜 하나 올라왔었는데 놓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콜이 떴습니다. 근데 여기서 콜 뜬 게 아니고 반월동 근처, 예, 그쪽에서 지금 콜이 떴는데 지금 두 콜이 떴거든요. 한 콜은 반월동에 있는 곳에서 송도 가는 콜이 떴고요. 지금 한 콜은 여기서 반월동 가는 콜, 한 콜이 떴어요. 그래서 두 콜을 떴는데 지금 두 콜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예, 요거는 일단 바로 옆이니까 전화를 했고 하나 이제 송도 가는 콜 전화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창문이 안 닫힌답니다, 한쪽이. 아, 그 사장님 혹시 이거 창문 안 닫힌다고 하는데 조절해서 혹시 갈 수 없냐. 그래서 제가 금액을 올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5,000원에 예, 가는 걸로 했어요. 아, 가야죠. 그렇게라도 일단은 잡아놨는데 문제는 이 지금 위에가 눈이 지금 엄청 오거든요. 예, 위에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갈까 말까. 근데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콜이기 때문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6만원이면 이렇게 딱딱딱 찍고 빨리 가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고생길은 열린 거죠. 날씨도 추운데 창문도 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라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쪽에 눈이 많이 온대요. 빨리 가가지고 퇴근해야겠네요. 오늘 퇴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게 나와가지고 가시죠. 네, 현재 시간 3시 10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차 반납을 했는데 와,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인천에서부터 이렇게 쭉 온 거잖아요.
와, 눈 이렇게 오면 큰일 났는데. 자, 저 차는 여기 바로 옆에라서 이제 금방 가요. 근데 혹시나 해서 지금 차 문 안 닫힐까봐 비닐 이제 유리가 안 닫힌다는 얘기 듣고 이제 비닐은 사갖고 왔거든요. 작업은 이제 가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야, 근데 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거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이면 오늘 밤이 문제겠네요. 오늘 밤이. 자, 일단은 찰리 차 받고 어떤 상태인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진짜 창문이 여기 안 올라가요. 이거 창문이 고장나서 안 올라갑니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일단은 비닐을 사왔거든요. 그냥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생각으로는 여기 아랫부분, 네, 여기 이쪽을 살짝 구분해서 여기다 걸고요. 여기 안쪽에 틈이 하나 있어서 안쪽은 저기다 걸고, 이쪽 여기다 걸고, 이렇게 잡고 해야죠. 아, 이렇게 하면 사이드가 안 보이네. 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이드는 보여야 될 것. 이게 뭐야? 아, 진짜 이게 뭐예요? 자, 사이드를 좀 보여야 되니까 이거를 조금 당기 가야죠. 뭐. 아, 사이드는 보입니다. 운전하면서 볼일 있으면 이렇게 살짝 제끼고 다시 닫는 걸로. 그러면 송도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아, 탁송 빡신 직업입니다. 아, 가야지. 네, 현재 시간 5시 23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흥을 좀 지났거든요. 와, 눈이 좀 그칠 줄 알았어요. 이제 좀 눈발이 좀 약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온 세상이 하얘요. 와. 자, 제가 영상을 킨 건 이거 좀 보이시나요? 여기 작업해 놓은 거. 네. 여기만 사이드 미러가 보이게끔 해놨는데, 밖에서 바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밖에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고, 안에 히터가 있어가지고 따뜻해요. 다만 좀 이제 시끄럽죠.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눈길이라 지금 속도를 못 내니까 다들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조심조심 가고 있습니다. 이 눈이 와서 다행인 건지 좀 덜 시끄럽고 좀 덜 민망하게 가네요. 아, 근데 오늘 진짜 역대급입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는 아마 일을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길이 깜깜 얼고 사고 위험이 엄청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고 위험 높을 때는 웬만하면 그냥 쉬는 편이거든요.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오면서 사고 너무 많이 봤어요. 톨게이트 나오는 곳에서 3중 추돌 사고 봤었고, 또 사고 나가지고 레카 싣고 올라가는 차도 보고, 네, 가는 길마다 지금 사고가 연달아 보입니다. 오늘은 안전하게, 네, 집에까지 무사히 들어가기만 좀 바라고, 들어가면은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이런 운전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빨리 송도 가서, 앞으로도 한 20분 더 가야 되거든요. 빨리 송도 가가지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5시 50분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송도 수출 2단지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차량은 지금 무사히 넘겨드리고 지금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길이 눈이 와가지고 눈길이에요. 예, 이제 저는 여기서 송도로 빨리 빠져가지고 송도에서 지하철 타고, 예, 집으로 갈 계획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녁에 대리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눈이 왔잖아요. 근데 눈이 이게 기온이 좀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녹고 있는데 이 상태로 지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 지금 나올 때 보니까 길이 좀 맨들맨들 거려요. 그 맨들맨들 거린 상태에서 그대로 녹아버리면 오늘 저녁에 길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내렸잖아요. 휠을 탈 때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 발이 미끄러워져서 이제 발판이 올라가면 발판이 되게 미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발을 이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 미끄러우니까 혹시라도 이게 눈길에 타게 되면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끌고 가야죠.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저희 매출은 오늘은 총 3코를 탔고요. 총 매출은 95,000원입니다. 뭐 이런 날 있죠. 돈 많이 번 날이 있으면 못 번 날도 있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날 맑을 때 두 배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탁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럼 뿅!